1864년 1월 7일 조선에서 태어난 서재필 박사는 1884년 갑신정변에 실패 후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고 우여곡절 끝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의학을 마치고 1890년대에 조선으로 돌아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서재필은 1896년 조선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서재필 박사에 대한 평가는 복잡합니다. 비판적인 부분은 자서전에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갑신정변 당시 그의 가족들이 핍박받았고 그 경험은 그가 미국인으로 살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행동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독립협회 창설, 독립문 건립, 배제학당 설립 등을 통해 한국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